오소서 성령님, 일어나게 하소서. 다 이루어졌다. 긴 순환복음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의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그 순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사실이란 게 팩트라면 그 팩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복음서는 서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요한복음의 주님 순환기를 들었습니다. 이 순환복음 안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지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을 통해 정말로 바라본 하느님의 신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기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초반부죠. 제자들을 놔두고 당신만 잡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우리 법으로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법으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도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서는 적고 있죠.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장면에서도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당신 스스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요한복음서 저자는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전하는 그 부분에서도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다른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육하하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은총과 진리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이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셨던 거, 당신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거, 그것은 무엇인가? 하느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던 로마의 군사들, 이방인들에게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요한복음서 저자는 여전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순환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상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신비와 이 엄청난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이 하느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힘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타올랐던가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이 죽음의 힘도 절대로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삶이 생명인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답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아멘.